네, 안녕하세요. 트임의 영업 1팀 박성철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트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법인 설립이 되었었고요. 2021년도에 주식 상장까지 해내게 되면서 지금 메인사인 삼성전자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제 EP사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들어서는 AI 사업을 위중으로 해서 사업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검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비전 사업을 도입을 해서 AI 장비들,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객사들의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납품,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들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번에 이제 전시에 참관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이제 고객사분들과 또 이제 저희 장비 또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메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틱 파우치 외관 검사기 장비로고요. 그리고 이제 100% 유광 검사로 대체하던 이제 외관에 이제 찍힘이라든지 스크래치 그런 걸로 인해서 불량 유형들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AI 장비로 이제 도입을 진행을 시켜서 그런 불량 검출을 이제 자동으로 해내고 검사원을 대체할 수 있고 품질력 향상 및 생산력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2차 전지의 핵심이죠. 배터리 셀 파우치 외관 검사 관련해서 사람이 이제 불량률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검사기로 대체를 해가지고 스크래치나 이물, 찍힘 등을 이제 구별을 해낼 수 있는 판독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MLSS 방법으로 구동을 해서요, 조명이 이제 빛반사가 심한 물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가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거로 토대로 검사의 스크래치라든지 이물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벌어졌는지까지 3D 카메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해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식품 파우치 검사 말고도 여러 2차 전지 검사 파우치 등 AI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납품한 레퍼런스들과 그다음에 이제 생산 결함, 그다음 많은 테크놀로지한 기술력들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과 그다음 트임에 대한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